네, 역시나 본방에서 네. 투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투표 종료되었습니다. 와. 자, 미니님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BJ 미니입니다. 아, 저 아까부터 계속 막 말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그냥 안 했어요. 여기 와서 많이 하려고. 오디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상 그 비율을 따지자면 보라 비율하고 음악 비율하고 몇 대 몇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거의 9대 1인 것 같아요. 아, 보라 9? 네. 좋은 거야. 노래를 안 시켜줘요, 사람들이. 네. 네. 신청곡도 없고? 신청곡도 벌풍선 쏴야 되니까, 쏘기 싫으니까 말만 시키고 떠들면 또 재밌으니까 이렇게 수다 떨다가 그리고 가요. 결론은 풍을 좀 못 받아서 좀 아쉽다, 뭐. 그럼요. 아이고, 네. 그래요. 근데 형님 그 저한테 그 예. 그 컨텐츠 뭐 하신다고 연락 주신다 그러셨는데 왜 안 주세요? 그 컨텐츠를 아직 안 하고 있어서요. 아, 예. 하면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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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인가봐요. 네. 아, 형 많이 기다렸니? 네. 아, 왜냐면 제가 가수를 이겨라라는 컨텐츠 하잖아요. 이번에 정말 남자 또 발라더 가수가 준비되고 있어서 궁금하다. 예, 나오셔서 한번 예,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약속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약속이래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아, 한다? 걸어, 아니 걸어줘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 좀 멀리. 그래 조심하세요. 아까 손수해정대 이렇게 박어. 네네. 아니 또 슬리퍼를 신고 오셨어요? 네. 아니요 이거는 구레파. 네. 아니 민님의 네. 성장기를 우리가 함께하는 것처럼 아뮤소에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오랜만에 그래, 나오신 소감이 어떤가요? 맨날 나오고 싶었는데 네. 그 안 뽑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 제가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온 거죠. 네. 아니 민님은 참 뭐 남순이 방송도 많이 나가서. 사랑도 받고 하는데 그쵸. 그렇게 아뮤소를 나오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형도 네. 좋아하니까. 아니 아뮤소는 내 게 아니야. 근데 난 형. 그래 알았어. 뭐죠 이거? 네. 말 나온 김에 잠깐만 근데 핑크색 옷 입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요. 이게 네. 나 형 따라한 거예요. 나 오늘 형이 핑크색깔 이거 자주 입잖아. 파랑색, 핑크색 아뮤소 나오면 맨날 형 그거 입잖아요. 네. 아 혹시나 커플로 어그로를 끌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봤는데 오늘 갑자기 살 빠져 보이시려고 스트라이프를. 끝나고 써줘. 아 예. 네. 부금이 너무 달달한데? 뽀뽀 한번 하세요 그러면. 박세도 네? 뽀뽀하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 이런 거 박세 나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술 먹고 해요 술 먹고. 술 먹고 뽀뽀하시나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알았습니다. 술 먹고 뽀뽀하시네요? 근데 이제 날 때리네 이제. 아니 뭘 이렇게 만져? 아니. 오케이. 네, 네. 이런 보라 감성 떨어지세요. 너무 좋아요. 아니 말 나온 김에 우리 남순님 얘기했는데 오늘인가요? 남순님 앨범 나왔더라고요. 12시에 널 위해. 네, 제가 30분 만에 커버를 했습니다. 한 소절 들려줘봐요. 네. 왜? 나. 널 위해 부르는 이 노래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무튼 진짜 노래 좋아요. 근데 헬곡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지금 커버한 거 맞아요? 네? 디스한 느낌 받았어요. 아니에요. 진짜로. 네. 은근? 아니야. 진짜 근데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자 그래? 여러분 음원 사이트에서 우리 남순님이 음원을 냈고 또 우리 커맨더 지코님의 생각나더라 등등 많은 또 노래를 낸 네. 우리 또 뿌띠 당마 우리 당마강님께서 작곡을 해주신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네. 음원 사이트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미니님한테 궁금한 게 참 많죠? 사실 미니님 하면 딱 떠오르는 곡이 안니은의 홍연인데 오늘을 왜 엠맥의 노래를 선곡하셨는지. 근데 고음을 하면은 MC 더 맥스밖에 제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아프리카 형님들 감성이 그리고 이제 별풍선 잘 쏴주시는 형님들이 MC 더 맥스를 좋아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네. 민님이 네. 생각하는 아프리카 TV에서 MC 더 맥스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뭐 저는 아까 최근 형님 라젠카 세이버스 보고 그 네. 눈알로 부른다면은 김민교 눈알? 창법 네, 네. 김민교 창법으로 부른다면 최근 형님의 단연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순이가 잘해요. 맞아요. 네. 김유다 오빠랑 네. 유다도 네. 잘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저를 닮아가는지 진짜 방송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네. 네 맞아요. 형님 친구분이 저를 막 와가지고 울리셨어요. 누구가? 친구분? 아까 저기 형님이랑 아까 싸우셨던 코트 형님이 왜? 네, 완전 그거는 네, 그래서 완전 슬펐어요. 찐텐을 울었어요? 제가 사실은 네. 그래도 좀 스토리텔링이 되고 싶어가지고 네. 그냥 맨 처음에 연기해야지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울컥울컥 하다 보니까 진짜로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뭐 사이에 네.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죠? 감동받아서 울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일도 모르겠네요. 네. 자 우리 민님 하면은 또 리액션, 모창 뭐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몇 가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창 이런 거 있나요? 모창 이런 거 잘하나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잘못된 지식이었네요. 네.
자, 그러면 장기자랑 뭐 리액션 등이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냥 뽀뽀하면 안 돼요? 그냥 전 보여드릴 게 없고 진짜 노래만 네. 잘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빈님 이렇게 되면 내려보낼 수밖에 아, 없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예. 빈님이 실제로 벌풍선을 받으셔도 리액션 안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 근데 여기 오니까 진짜 말수가 부담이 되네. 여기 중간에 끼는 것 같고 뭔가 내 몸에서 냄새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좀 따다다닥 할 것 같고. 네네네네. 괜찮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손도 느끼한 표정.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요. 네네. 너무 잘했어요. 네. 자 민님 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또 내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여러분들 그 홍보 하나만 해도 됩니까? 네. 안 되죠. 네. 그 다음 달에 제가 강남역에 위치한 그 가게를 공연 무대하는 공연하는 가게를 오픈을 합니다. 네. 아 무대도 할 수 있는 공연하는 가게가 열린다고요? 네네네. 혹시 가게 이름이 송카페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오픈 안 했고 예, 예. 시그널이라는 이름으로 시그널이요. 네, 시그널이라는 예. 이름으로 네. 가게를 오픈을 준비. 못 파는 가게인데요. 술 팔고 형님이 그때 옛날에 컨텐츠 예. 바라만 보차 같은 예. 그런 거지만 이제 음질은 더 확. 아니 근데 올려서. 강남역에서 한다고? 아니요 가게 그 네, 네. 거기 또 가게를 이제 이렇게 해서 야, 가게에서 우리 민이 대박 나겠네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음악 콘텐츠 할 때 시그널 이용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무료 대관 가능한가요? 보고요. 네네네네. 네, 뭐, 네. 아, 우리 사이에. 아 예, 네. 우리 사이가. 자 민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라우. 네. 저랑 거리가 먼 민님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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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이야기를 좀 끌어내 보고 싶은데 저희가 네. 오프닝만 30분을 끌다 보니까. 그렇죠. 네, 조금 더 빨리 진행해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엄마가 자 다음 또 특별한 무대가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사실 요즘 아뮤소하면 미니 게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게임은요 초성을 보고 노래 제목 가수를 맞추는 게임인데요. 네. 어떤 초성을 들은 다음에 정답 이거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와서 또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아, 노래까지 불러야 되고 네. 여기에서 1등을 하게 되면 끝에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와우. 최선을 다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범 무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초성 보여주세요. 조폭구두. 조폭구두. 네. 조방.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시범 문제. 민. 질풍가도죠. 질풍가도인가요? 네. 정답인가요? 와! 나와야 돼. 아, 노래 부르자. 나와야 돼. 나와서 가수의 목소리가 끊기면 불러야 돼요. 거야. 투 원. 하지만 내게 주어진 yeah. 무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 너에게 질풍 같은 언제까지 불러야 되는 거야 네. 거짓말 오케이 이럴 때 이렇게 들어갔어요. 너무 잘하는데요? 이야, 아니 기가 많네. 10번 문제라고 했는데 네 저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요 자기의 이름과 함께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니은, 리을, 시옷, 피읍, 기역, 희응, 니은, 시옷, 리응, 디귿. 리응? 노루서이도 맞춰. 자 채팅창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정답 외치고 하시는 거예요. 하도 되는 건가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전입니다. 네. 에이머님 하시겠어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정답을 외쳐주셔야 정답인가요? 돼요. 정답. 잠시만요. 뭐야? 뭐 어떡하라고? 아, 우리 정답을 외치고 하죠. 에이머님. 네. 왜? 정답 뭐냐고요? 정답 네. 외쳐요. 정답. 예. 네? 네. 나를 슬프게 하러 살았다. 정답인가요? 맞네. 에이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이거 불러야 되잖아. 아이씨. 불러야 돼. 불러야 돼. 아, 조졌네. 아이씨. 불러야 돼. 딱 걸렸다. 딱 걸렸어. 달려가 그에게 나의
아주 좋았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네. 역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야, 주영 씨도 읽어줄래요, 초성? 치은, 니은, 이은, 기옥, 아 시옷, 리을. 처녀, 처녀와. 정답. 사랑. 어.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 정답인가요? 온달. 아. 정답이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맞추긴 했으나 살짝 애매하죠. 괜히 맞췄다시피도 하고. 예. 내가 뭐 한지실까? 네. 고음집이었지. 3, 2, 1. 마지막 소원은 어 좋다. 하늘이 끝내 모른 척 져버린데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넌 가슴 속에 타오를 테니 목풀기 제대로 하셨네. 와, 좋아 좋아. 아니 아까 목 탈 것 같이 하시더니 잘하셨어요. 네. 자 다음으로 한번 가야겠죠. 네. 다음 초성 주영스트. 지읒 니 디귿 리을 쌍기역. 쌍기역? 어 여기 삼각 살짝 보였어요. 아, 작당 로까 조두 조 로까 종두 뭐지 종두. 자 채팅창 현장 꺼놨고요 저희. 지드리끼. 지드래끼? 지드래끼? 지드래끼 지드래꼰! 뭘까요? 자... 어? 라파팜 아! 했던데! 안 해요? 정답! 자 정답 라빈! 좀 드릴까? 좀 드릴까? 누구의 좀 드릴까? 와우. 몰라요 몰라요의 좀 드릴까? 아닙니다 저 다래끼 났어요 저 다래끼? 아, 네 죄송합니다 아하.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읒에 대한 힌트입니다 지읒은요 진입니다. 진. 아, 미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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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 수 있어요. 러닝 피로 불러야 되는 소화해야 거예요? 소화해야 돼요. 아, 네네. 소화를 시켜야 돼요? 만약 그 소화 못하면 라비님 마이크 뺏을 수 있어요. 손만이 네. 다 됩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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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내야 그대를 맴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내가 이거야. 2 1 내가 떠나 바람 되어 그대를 맴돌아도 그댄 그녀 사랑하겠지. 야! 나도 기가 역겨워 가실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근데 잘한다. 아, 안 들려요 뭐 귀가. 아, 네. 네. 우리 민님은 네. 보라 BJ 다 됐네요. 진짜. 네. 어, 보기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초성 한번 주영 수트도 맞춰봐요. 그래요? 되면 맞춰봐요. 어차피 아, 정답은 모르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초성 함께 보시죠. 오 뭐야? 어? 기억 이응이응 뷰. 야 이게 뭐지? 공유 옵. 오빠, 아. 공유 오빠? 어 고유 가, 부유 가아아바 오바 고오보. 자 힌트 드립니다. 앞 글자는 갑니다. 자 정답! 정답! 민? 정답! 저 죄송한데 AF 밴드는 안 할 거예요? 브로커 안 할 거예요? 어 하는 거예요. 네, 하세요. 네,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아직 안 하려고. 자 가. 자 이제 가수의 가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수가 나오면 무조건 정답을 가을 안부, 가을 안부. 원데이 퀴즈. 오 정답입니다. 브로커가 정답을 맞췄나요? 네. 와 나. 와. 야 브로커 아이고, 어떡해. 큰일 났네. 그리워져부터다.
내가 세아였다 세아해 3, 2, 1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 아 그날 그리워 내 잃어버린 날들이 잘한다 참 많이 웃고 울었다 그때 그 시절에 우리 네가 떠올라 밤새 여기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오~ 오~ 마지막 바이브 너무 좋았죠? 네. 세. 세.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요. 다음 초성 읽어주세요. 네. 주영스트. 기억 리을 잉잉. 기래. 구라예요. 구라. 오. 구라예요? 구라예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가수는 화. 민. 그런 일은 오. 누구의? 화요 박화요비의 그런 일은 그런 일은 절대로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근데 이거 뿌여지한 노래잖아. 아 네가 맞췄잖아. 좋은 거야 좋은 거야. 할 수 있어. 아 근데 민희가 잘하네. 어. 아. 자 오늘은 안 돼요부터 출발해 볼게요. 3, 2, 1. 오늘 안 돼요. 내 사랑이 바로 오늘 이별을 감당해. 아, 아쉽게도 탈락입니다. 예, 합격차례 합격 안 돼요. 네네네. 안 돼요. 오늘 안 돼요. 네네. 합격. 와. 아, 근데 이거 노력상 드려야 돼요. 진짜. 어, 진짜 미니. 여자한테도 힘든 노래인데. 네, 사실상 이번 게임은 미니의 승리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성 함께 오시죠. 어, 기억 릴. 아, 순간 그 BJ가 떠올랐어요. 정답. 어, 예, 예. 아, 귀로. 누구의? 나얼님의 귀로. 정답인가요? 정답이 앞으로! 이 노래 엄청 높잖아요, 그죠? 근데 맞춰도 상당히 이게 맞춰도 불편한. 사라져 쉽게 흘려진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먼저 가도록 아, 그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거리는 온통 투명한 유리 안 속 3, 2, 1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애태우는 이 자리 시켰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저는 내가 뭐가 돼요. 그런 거. 이거 뭐야. 민희님의 초성 게임에서 승리자지만 사실상 온달님의 승리입니다. 네. 아, 네. 축하드려요. 아 민희야 점수 획득했어. 아, 네 예. 축하할 거고. 예. 뭐. 아, 좋아요. 어차피 점수는 똑같은 거니까요. 그럼요. 네. 와. 자 아, 이제 다음 무대 이제 세 번째 무대를 좀 만나봐야죠. 네 세 번째 무대는요. 소울이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고 자 소울이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네. 상대적으로 좀 인터뷰를 너무 좀 많이 못했어요. 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이 곡은요 네. 정말 겁이 나는 곡입니다. 박혜원님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준비하셨다고 야, 합니다. 이건 여자 헬곡 중에 헬곡 아닙니까? 네, 전 아예 그냥 시작을 못합니다. 네네네.
자, 시든 꽃에 물을 주듯 과연 네. 물을 줄 수 있을런지 아니면 네. 메말라 버릴런지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이님의 준비한 무대 박혜원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안녕하세요, BJ 소울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곡한 노래는 박혜원님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입니다.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암유소 주제가 고음이기도 하고 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고음을 이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멜로디라서 선곡을 하게 되었고요. 또 멜로디도 너무 좋지만 가사 내용도 너무 와닿아서 선곡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고음이란 저를 제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 감정적이고 음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노래들도 많이 부르고 또 많이 좋아하지만 고음이 있는 노래들을 잘 불렀을 때, 잘 소화했었을 때 그때의 성취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뮤소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텐션으로 좋은 노래 불러드릴 수 있는 BJ 소울이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무 말도 아무것도 여전히 넌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외롭고 꽃이 피고 진 그 자리 끝을 몰랐었던 마음이 깨질 것만 같던 그때 우리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시든 표정조차 음악 종료와 함께 투표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소울님 네. 저희 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렇게 떠세요. 왜 이렇게 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마이크 대시고. 아 네. 괜찮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아 네. 자 소울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BJ 소울입니다. 네. 네.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이 딱 61일 차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미에서 네. 나오셨는데 한번 직접 무대 서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떨리고 다들 네. 막 잘생기고 이쁘시고 네. 저만 되게 베이지가 된 것 같고. 저도 잘생겼어요? 네. 아, 제정신이 아니군요. 그럴 수 있어. 너무 떨리다 보니까. 예예예. 예, 예. 소울이님 네. 같은 경우에는 또 방송국 공지를 봤더니 학생이시라고 들었어요. 오! 네. 네. 맞아요. 네. 고등학생? 네? 무슨 학생? 대학생입니다. 아, 대학생. 네. 아, 뭐 실용음악 전공하세요? 네, 지금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어이구. 엘리트네요. 네. 거기 학우들이 굉장히 이쁠 거예요, 아마. 예. 네. 동덕여대가 진짜 이쁘잖아요. 연영과는 이뻐요. 정말 연영과는 이쁜데. 어쨌든. 네네네. 네. 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송을 많이 놀러 와달라는 네. 어떤 홍보와 보여주실 개인기 있으면 한번 봐볼게요. 네. 저는 월화 목금 7시부터 10시까지 방송하고 있고요. 네. 개인기는 제가 이거 좀 저희 회장님이 싫어하는데. 네. 주희 닮았다고 해갖고 주희? 네, 그 모모랜드 주희. 아, 네네. 네. 그 트로피카나. 네네네네. 해도 될까요? 아, 그 너무 좋다. 네네네. 마이크 주영스타 잠깐 잡아줄 수 있나요? 자, 트로피카나 무반주로 갈까? 트로피카나 가능하죠? 예, 트 트로피카나 애플 탁 틱팍 다 트로피카나 사과 마타 나마 트로피카나 탄산 마 뭐 하냐 마 빨리 안 하냐 마 나 재면 트로피카나 톡탁 어디서 툴다 바나나 마 트로피카나 아저씨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헤어 톡톡 우리 아저씨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안 해놓고 죄송한데 나만 했어. 아니 나만 했는데. 아니 이게 지금 최군님 노래 들으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울이님 네. 너무나 멋진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네. 안내해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나만 했어. 네. 자 다음으로 가네요. 다음엔 어떤 순서인가요? 다음 분은요 특별 게스트. 야 대박이다. 시간이 왔습니다. 이 특별 게스트가 왜 특별 게스트냐? 우리 장현진님이 대장정으로 진행한 싱어 네. 프로젝트의 우승자입니다. 네, 왕중왕전에 이번에 우승하신 순마님의 네.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안내해드릴 거고 순마가 뭐의 약자게요? 숨은 마스터. 정답. 같이 들었잖아요 그때. 아, 맞냐? 네네네. 아 맞냐? 아 혼자 아는 척하시네. 네. 아, 옛날에 우리 창현이 형님이 음마였잖아요. 네. 음악 마스터였다면 네네네네. 새로운 또 마스터가 나타났습니다. 순마님인데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또 팝이에요. 팝하면 또 순마님이기 때문에 제시제이의 Mama Knows Best라는 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Mama Knows Best. 네. 엄마는 뭐든지 최고의 뭐 알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예예. 네. 네, 스트를 알고 있다고 주영 스트를. 네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이고. 죄송해요. 네. 자 우리 특별 게스트 뮤지션 우리 순마님의 무대 만나보도록. 있습니다. 제시 제이의 Mama Knows Best. Yeah. Wow. Haha. Well, there is something going down, like the storm in the sky. Ooh, I gonna be played by your behavior. Trust someone who loves me to me. So let go. Now I say boldly, I say take your stop and go, 'cause you're not for me. That you can pick up a drum. And know this is consistent love. I think it's time that it ends. Oh, stop. So back, go. Now I say, Bally. I say, take your ball and go. 'Cause you're not for Papa always has a job to make me alive. And Mama the best friend, I feel down and bring me up and always keep my feet on the stage. Yeah, just
let's just you my ask you therapy. Don't ever pretend like you seriously, cause to you, to do, you do so perfectly. To make me lie, mama, the best man. I feel down to bring me up and always keep my feet a solid ground. Yeah, and mama, mama knows best. And daddy, daddy knows best. And mama, mama knows. Yeah, and mama, mama knows best. And daddy, daddy knows best. And mama, mama knows best. Yeah.자, 순마님. 네. 야, 무대를 즐겼네. 그니까요. 좋아. 여유가 신났어요, 신났어. 아, 그리고 키포인트는 에이프 밴드가 이 화장실에 갔는데 네. 아무도 없어. 조윤님만 남아서 네. 고백을 받았어요. 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자, 우리 순마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싱어 프로젝트 시즌 2 이번에 왕중왕선에서 우승을 하게 된 BJ 순마라고 합니다. 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싱어 프로젝트 우승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음원도 이제 나온다고 하고. 네네. 음원은 네. 이제 나왔죠. 네, 발매가 됐어요. 육소이라는 네. 제 본명으로 Love Myself라는 그 제목으로 나왔고요. 네. 사실 그 다들 잘 하셨는데 이제 운이 좋아서 또 제가 BJ라서 우승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들 너무 노래 좋으니까 다들 많이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의 노래를. 네. 좋습니다. 순마님. 네네. 늘 궁금한 게 순마님은 이제 전라남도 한평에서 방송하시죠? 네네. 어떻게 왔다 갔다 하세요? 오늘도 뭐 끝나고 뭐. 차를 타고 이제. 본인이 직접 네. 운전하나요? 아니요. 저희 제 남편 쫀득님이. 네. 남편님이 쫀득하다고요? 남편분 닉네임이 네. 네, 쫀득입니다. 쫀득. 뭐가 쫀득? 예. 쫀득이를 약간 쫀득이. 쫀득이를 네, 네, 귀엽게 발음한 거래. 아, 야, 그러면 그 안 막히면 막히면 몇 시간 걸려요? 한 편까지. 막히면 예. 또 이렇게 막 가스 충전하고 중간에 이러니까 예. 5시간? 여기 올 때 5시간 반 걸렸어요. 좋습니다. 어머나. 그렇게 멀리 달려왔는데 오늘 무대가 좀 아쉬웠나요? 아, 약간 아쉬웠어요. 약간 또 아쉬웠어 또. 뒤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더 놀고 싶었는데. 한 명 빼고 다 없어. 왜냐면 바로 앞에 남편이 있으니까 얘들도 무섭지. 아, 네. 아 맞아요. 아, 재미없는 사람들. 자, 앞으로도 네. 또 방송 홍보해주시고 이렇게 활동할 거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그 끝으로 제 그 방송 약간 홍보 네, 홍보를 하고 가자면은 저 평일 오후 9시 그리고 일요일 오후 9시 음악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네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네. 결혼을 하고 방송하신 거예요? 결혼을 방송하다가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고 방송을 시작해서 네 처음부터 그러면은 결혼 유무를 공개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러면 뭐 예, 계속 네. 꾸준한 사랑이죠. 네. 많은 분들이 네. 또 쫀득님도 엄청 좋아해 주시고 네. 예쁜 커플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 또 네. 방송에 많이 출연하세요? 목소리만 출연하시는데 네. 쫀득님 사진 팬들이 되게 많아요. 뺏길 것 같아요 곧. 네. 자 부부간의 또 멋진 네. 애정 전선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네. 와. 자 이제 네 번째이자 네 마지막 무대죠. 네 마지막 무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네 번째 무대를 펼칠 BJ는요 온달님의 네.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달님 무대 중앙으로 준비해 주시고 네. 이미 뭐 아까 뭐 귀로 뭐 천년의 사랑이었나요? 네. 네 불러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준비한 노래가 신용재님의 가수가 된 이유라는 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가수가 된 이유. 네. 전 이거 볼 때마다 맨날 BJ가 된 이유. 제 방송에서 개사해서 부르거든요. 또 개사를 뭐, 정말 아프리카 TV에 나와 별풍 바다 그럼 네가 볼까봐 별풍 랭킹 상단에 올라가면 전화 올까봐 키를 쓰고 술 먹어봐 해 막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하는데 저 슬퍼요. 슬퍼요. 예. 방금 눈물 날 뻔했는데 내가 BJ가 된 이유 많이 그러니까, 부르는데 네. 채팅창이 역시 놀리는 맛이 좋은가 봐요. 그쵸? 뭔가 잘했을 때는 채팅이 좀 덜한데 뭔가 좀 이제 병 맛이면 그렇죠 그렇죠. 예, 놀리는 맛에 네, 귀엽잖아요. 누가 귀여워요?
제가요? 저요. 아니면 지영스트도 한번 내가 BJ가 된 이유를 애드립으로 한번. 아 그런 거 진짜 못하는데. 네. 자 애드립으로. 네. 자 3, 2. 좀 낮게 잡아주시면 너무 높은데. 막 BJ가 되는 처음 뭐죠? 아프리카 가사? TV에 나와. 아프리카 TV에 나와 노래해. 성악 전공했지만 파페라라는 걸 내가 더 보여주려고 이렇게 노래해. 이야 좋다. 저 이 노래 사실 몰라가지고 아프리카 TV에 나와 건반척 하자. 잘할 것 같아. 아프리카 TV 나와 건반척. 혹시 네가 볼까봐. 누가? 누구? 누굴? 아니 프로코님 화장실 갔다 온 줄 알았더니 담배 피고 왔지. 냄새가. 아 저 담배는 안 피고. 네, 네, 장난이에요. 담배 끊으셨어요. 네. 담배를 안 피워요 애초에. 아 그래요? 네. 그 저기 뭐야 네. 물 한잔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가 다들 BJ가 된 이유가 다양할 거예요. 아이돌 저... 하다가 BJ가 된 우리 라비님도 있고 미니님은 BJ 하기 전에 저는 여보세요? 네. 아아 네. 아, 아, 아. 네. 아, 네. 네. BJ 하기 전에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 네. 놀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쵸, 그쵸. 형 방송 보면서 재밌는 토크가 되길 바랬는데 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이 노래의 주인공이죠 우리 아 민님의 무대. 아 민님의 무대. 저, 야, 홀렸나? 저... 아 타임 홀렸어 큰일, 지금. 큰일 아유 큰일 났네. 혹시 이런 걸 보고 우결각이라고 하나요? 아, 네네네. 어... 저리 온달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온달님의 네?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달님의 무대는요 신용재 가수가 된 이유. 안녕하세요 가수 온달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신용재의 가수가 된 이유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선곡하게 된 이유는 음악 자체의 밸런스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연습을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고음이란 저한테 고음은 늘 잘하고 싶은 것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제가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고음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편차가 너무 심해서 좀 늘 좀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나를 쳐보면 이제 내 노래가 나와.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가수가 된지 모를까. 유명하고팠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뿐이니까. 네가 날 보고 날 알아듣고 내 생각하라고. TV에 나와 노래해. 혹시 네가 볼까봐. 날 들으며 날 본다며 날 찾아줄까봐. 글을 쓰고 노래해. 그게 나는 널 위해. 못해부터 살다가까지 네가 없던 건 없으니까 솔직히 터놓고 말해. 모두 너와 내 얘기니까 내 노래 듣고 내가 울고 내가
알고 혼자 미치는 나의 이유를 넌 알 것 같은데 TV엔 나와 노래해 혹시 네가 볼까봐 날 들으면 날 본다면 날 찾아줄까봐 길을 쓰고 노래해 그게 나는 널 위해 그때가 하지 못했던 내 맘을 담아서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진심을 자 오늘의 마지막 무대 원다님의 무대였습니다. 무대였습니다. 가운데로 모실게요. 네 투표도 자동적으로 네. 종료가 되고요. 네. 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아, 네 저는 월수금 9시에 방송하고 있는 원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달님께서는 방송을 언제 시작하셨죠? 저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 얼마 안 되셨네요. 방송을 킨 게 30일이 조금 넘을 거예요. 네. 네네네. 자주 키진 않아. 바쁜가 보다. 아 바쁘진 않고요. 팽팽 노는데 네. 또 목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원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노래하는 사람의 엘리트 코스죠. 서울예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네. 아 제가 그래가지고 이 그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네. 평가를 하려고 보시니까 네, 그래도 늦게 네,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거의 출신인 거고 졸업을 하신 거죠? 네 졸업을 했죠. 아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 검색해보니 가수네요 나온다 하는데 음원 활동을 굉장히 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원래는 제가 솔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다가 이제 솔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좀 꽂히지 않는다. 네, 스트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솔리스트. 혹시 제 팬이 네. 아, 죄송해요. 네, 팬이기도 하고요. 네, 네. 네, 꽂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온달 는 꽂히지 않습니까? 온달은 네. 왠지 혹시 그 팬, 바보일 것 같아서 네. 팬들의 팬닉이 뭐 평강공주 이런 건가요? 오 예 지금 방금 이제 정해졌거든요. 아 네. 평강 아보 네. 아보 아니, 바보. 그 네. 아무래도 이제 바보 온달의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아프리카만 아는 바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한번 말을 하니까 거의 네. 철국가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 같은 경우 이제 말을 하면은 사람들 깬다. 손을 네. 많이 쓰시는 말을 하면은 깬다.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고 여기 약간 주환이요. 네네네. 네. 네. 여긴 약간 저기 여주요. 네. 여주요. 네. 여기 여기 프로코님은 약간 네? 예. 여주 프로코 네. 많이 좀 불러주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슈. 자, 본인 아까 뭐 우리 귀로 할 때 마지막에 R&B나 왜요? 그러니까요. 네네. 애드립이라고 하죠. 아, 그 제가 사실 이제 고음 특집에 사실 어느 정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 이제 발라드나 R&B 쪽을 좀 많이 좋아해서 그런 음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좀 애드립 이 자리에서 혹시 평소에 좀 알려주세요. 배워보기. R&B 애들. 예? 갑자기요? 뭐 예를 들면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R&B 버전으로 한다면 미치미 네. 그 그렉님께서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미칠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잡고 있지 뭐 이런 더 해줘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이 너를 가둘 수는 없어 뭐 이런 아니 아까 노래하실 때는 표정이 표정 변화가 없다고 저는 이제 노래할 때는 표정 변화가 잘 없고 많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모창도 해요? 되는 거 있어요? 아, 모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JK 김동님 오! 예, 기대합니다. 네네. 어떤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 따라하실 수 있어요.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JK 김동욱님은 이제 아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치? 아, 네. 아. 잠자는 오. 잠자는 하늘님이야, 하늘님이야. 그의 나, 그의 날 쏘고 가라. 그렇죠. 날 쏘고 가라. 아 예. 네, 네, 네. 오, 근데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만 붙이면. 아, 좀 보여줘봐. 붙여서, 붙여서. 예. 아, 김동욱 붙여서. JK 김동욱. 네. 잠자는 네? 하늘. 다시. 잠자는 하늘님이야. 이제야 그만. 일어나요. 오케이 오케이. 일어나요. 자, 다음 다음. 이런 거 빨리 쳐야 돼. 빨리. 또. 빨리 빨리. 다른 거. 다른 거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제가 누구를 하더라도 네. 이제 약간 제기 김동 느낌이 나기. 아, 아 이거 뭐야? 아. 이 존니. 존니. 이젠 존니. 너무 힘들었잖아.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여기까지요. 다 브로커가 나쁘네. 좋을 때 끌어야 되는데 여기서 네. 뜨네. 아하 좋습니다. 자 오늘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너무나 또 하트팬해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온달리 끝으로 또 자기 방송 홍보할 수 있나요? 네. 네 저는 월수금 9시에 방송하고 있고요. 네 재밌게 많이 해드릴 테니까 놀러 좀 많이 와주세요. 네. 네 온달리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온달리의 무대를 끝으로 전 출연진을 무대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북밴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고음 끝판왕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쵸. 투표를 끝내고 네네네. 선정 이후에. 저희가 매니스토어 선물도 드리고요. 그리고 네. 앵콜 무대를 서실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와. 한 발짝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도윤님한테 마이크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아, 도윤, 아, 네, 좋아요. 네, 네, 네. 네 도윤님. 네. 내가 말 거는 게 싫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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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왜 그래요? 아, 좋아서. 좋아요? 왜 눈 안 마주쳐요? 아, 네. 저희 방송도 많이 했는데 왜 불편해요? 아니요, 불편. 제가 혹시 실수한 적 있나요? 아니 실수 안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럼 똑바로 해. 아 장난입니다. 오늘 함께함 성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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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오늘 또 AF 밴드 저희 또 이렇게 아뮤소 특집을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나오신 분들이랑 같이 함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교회 싶습니다. 다니죠? 교회 지금 쉬고 있어요. 근데 다니죠. 이제 다녔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톤만 들어도 알아요. 아, 교회를 진짜? 다녔던 사람의 톤을 알아요. 네네네네. 네. 똑같이 그 목소리 톤으로 그 설교 해줄 수 있죠. 네. 자 우리 기도, 예수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다들 형제님도 반갑고요. 네. 네 누가 저 헌금왕에 10원짜리를 넣었습니다. 주님께서 경로 뭐 이런 거 잘 하잖아요. 아멘. 네. 여기서 아멘. 네. 자 이어서 프로코님은 너무 많이 함께했기 때문에 네.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네. 프로코님.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아뮤소에 불러주셔서. 또 좋은 연주로 함께한 것 같은데 정말 즐거웠고요. 특별 MC도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사실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준비한 된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다음 분 할까요? 네. 네. 저희도 너무 네. 기대됐습니다. 아, 네. 온달리에 아, 네. 마지막 무대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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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자 민님. 네. 아 나는 내가 투표 직접 하려고 네네. 핸드폰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투표를 못하게 그냥 바로 올리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네.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네. 안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휘재 민이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아 오늘 많이 떠셨죠? 네. 지금까지도 네. 떨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네. 함께한 소감 들어볼게요. 아 네, 이렇게 또 좋은 자리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라미님. 네, 아 오늘 조금 아쉽긴 했지만 지켜보고 있는 우리 빈둥이들 사랑하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 보여줄게. 아 팬들의 애칭이 빈둥인가요? 라빈둥이들. 예, 마이크 라빈둥이. 잡으시고. 라빈둥이들. 저 빈둥이라 그래서 네. 집구석에서 빈둥된다는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약간 비꼬나 귀엽네요, 귀엽네. 아, 라빈둥이들. 네. 네. 좋아요. 네, 이어서 오늘 말 너무 많이 못했다 우리 그렇죠? 네, 네 아쉽습니다. 지금 많이 하면 되죠? 지금 할까요? 네. 말씀을 엄청 잘하세요. 네. 말씀 제가요? 잘하시고 네. 오늘 의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필리핀 네. 현지에서 네네네, 네, 그 유튜브 하시는 아 베리치 베리치, 너 많이다 많이다, 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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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가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어, 아니 진짜로. 맞아요. 네. 재밌다. 아까 소감. 네네네. 아 오늘 이렇게 아뮤소에 다시 또 에이프 밴드 모일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연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자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심심했죠, 에이먼님. 아 너무 심심했습니다. 오프닝하고 세상에 이렇게 한 시간 40 몇 분을 말없이 예.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거 고문이 아닌가. 저는 아까 솔직히 집에 갔어도 뭐 전혀 티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네요. 아무튼 네.
솔직히 네, 즐거웠습니다. 좋습니다. 네. 끝나고 뭐 디프리 타니까 한잔 하시죠, 형님. 야. 네. 술을 안 드세요, 좀 이분이. 맞아. 한 번,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아이고, 아이고. 자, 이어서 우리 순마님 남편 앞에서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다들 멋있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나온 싱어 프로젝트 2 앨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순마였습니다. 좋습니다. 네. 라퍼팜님. 아아아아네 아. 코코팜 아니고요. 네, 네 라파팜입니다. 네. 그 아프리 아 뭐지 아뮤소 나오면서 다섯 번째 정도 나왔는데 네. 이렇게 가, 이렇게 BJ 분들 반주 해드린 거는 네네네. 처음에 왜 자꾸 웃으세요? 아니 웃겨요. 왜 이렇게 웃기죠? 네. 네 되게 신선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 뭐지 2기라고 하나요? 시즌 2 준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 많이 뭔 소리야? 불러주세요. 네? 네? 아닙니다. 시즌 2 싱어 프로젝트? 아니요 아니요 아뮤소 끝난다고 아, 그 비밀인가요? 안 끝났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죠? 어, 아뮤소가 또 지금 뭔 7월... 개소리라고 아, 개편 된다고 제가 더 재밌어진다 그랬지? 업그레이드 아,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아, 업그레이드 어, 저 오, 일자리 깜짝이야. 이름은 크레인입니다. 네, 저도 네. 업그레이드 돼서 깜짝 놀랐어요. 자 주영스트 가운데로 오시죠. 네네네. 아, 라파파님이 말씀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뮤소가 아, 이번 6월 달을 끝으로 34회잖아요. 네네 34회죠. 지금까지 포맷을 잠깐 내려놓고 네. 다음 달부터는 좀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좀 더 많은 유저분들에게 눈길을 끌고 그것이야말로 좀 더 음악 BJ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네. 제작진의 판단에 사실 제작진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네네네네. 아이디어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음악 콘텐츠 특성상 너무 또 웃음을 추구하자니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쵸. 퀄리티를만 추구하면 웃음이 떨어지는 어떤 그 애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조금 그런 거는 좀 이해해주시고 많이 이해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달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하니까 네. 저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도 예. 저는 그대로 믿고 싶네요. 더욱더 재밌어 진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최고의 끝판왕을 선정하고 그분의 앵콜 무대 보면서 저희는 불러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고음 특집 우승자는요. 자 투표와 그리고 많은 게임의 점수의 합산이죠. 네 마지막에 엄청난 개인기를 또 보여주신 온달님이십니다. 온달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앵콜곡을 또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네 온달님만 무대 중앙에 남아 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온달님 앵콜곡 뜻으로 곡 뜻으로. 네. 이제 입이 안 풀리네요. 네. 잘하다가 이제 두 시간째. 네네네. 네. 앵콜곡을 끝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네. 더 업그레이드된 아뮤소로 찾아올게요. 좋습니다. 네. 역시나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 TV의 뮤지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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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감사합니다. 눈빛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밤하늘의 달빛이 머리맡에 내려와 우리 빛내는 그 공간 속에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와요. 나의 눈을 피하지 말아요 my boy. 나의 손을 말아요 my love. 나의 목소리를 따라와줘요 my babe. I'm in love. Falling in love. Always and forever. 그댈 사랑할 수 있어요. Always and forever. 그대 곁에 있을 거예요. 나 예쁜 입술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대 작은 두 손이 나의 목 Can't take my eyes off you, baby.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들이 꿈을 싣고 내려와 우릴 감싸는 그 눈부신 빛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믿음 주었죠. 사랑해요 my best present. 그저 옆에만 있어줘요. Always in
그대 작은 두 손이 나의 목 뒤를 감쌀 때 Can't take my eyes off you Can't take my eyes off you 너무 아름다워서 지난 과거는 그댈 만나기 위해 걸어왔던 여정이죠 난 꿈속에서도 네가 보고 싶어 널 보고 있으면 가슴 벅차올라 I love you, I love you forever 나의 사랑, 나의 그대 Always and forever 그댈 사랑할 수 있어요 Always and forever 그대 곁에 있을 거예요 그대 예쁜 입술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대 작은 두 손이 나의 목 뒤를 감쌀 때 Can't take my eyes off you baby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